봄이면 꽃이 섬을 뒤덮고 여름이면 짙게 드리워진 숲그늘 아래로 강바람이 불어오는 곳, 가을이면 낙엽이 양탄자처럼 깔리고 겨울이면 고드름과 눈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는 곳, 인간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으며 낭만과 사색의 공간을 줄 수 있을 만큼 여유롭고 자유분방한 곳입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자연의 감동이 느껴지는 곳, 어디를 둘러봐도 풍경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발길이 머무는 곳이 풍경이 되는 가평과 낭만과 호반의 도시 춘천입니다. 춘천에 와서 닭갈비를 못 먹어보면 춘천에 온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맛이 유명합니다. 막국수 또한 닭갈비와 함께 춘천의 대표 음식이죠. 가평의 우렁쌈밥과 강쪽 뷰가 좋은 카페, 달달하고 고소한 연유 바게트, 춘천의 두부 역시 유명합니다. 낭만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닭갈비로 유명한 호원가든입니다. 네이버 평점 4.84, 굉장히 높은 점수죠? 역시 닭갈비는 춘천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남이섬에서 가깝고 북한감 뷰가 굉장히 시원하고 탁 트인 멋진 곳이에요. 풍경이 반찬이 따로 없습니다. 밑반찬이 굉장히 깔끔하고 정갈합니다. 음식이 전체적으로 짜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아요. 야채도 큼직큼직 듬뿍, 닭고기 양도 넉넉합니다. 양념도 너무 맵지 않고 딱 좋더라고요. 닭갈비의 우동 자리는 신의 한 수입니다. 양념이 잘 밴 게 우동통통 쫄깃한 게 얼마나 맛있게요? 닭고기는 잡내 하나 안 나고 퍽퍽하지 않고 너무 부드러운 닭이에요. 특별한 이 집만의 닭갈비 소스가 닭갈비 맛을 더해줍니다. 모두 국내산 재료를 쓰십니다. 닭갈비가 너무 쫄깃하고 담백해요. 사장님도 정말 친절하십니다. 닭갈비 다 먹고 볶음밥 안 먹으면 반칙이에요. 양념이 맛있어서 볶음밥도 당연히 맛있습니다. 북한강 뷰를 보면서 닭갈비 먹고 힐링해보세요. 사계절마다 늘 다채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공간을 연출하고 자연 생태의 청정 보고이며 가족과 연인들에게는 사랑과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는 이곳은 남이섬입니다. 입장료는 1인 13,000원, 왕복 배값 포함입니다. 원래는 구릉지로 만들어진 작은 봉우리였다고 합니다. 섬 중심의 넓은 잔디밭, 둘레로 자작나무, 잣나무, 밤나무, 하늘까지 뻗어오르는 나무들과 광활한 잔디밭,
강물로 에워싸인 자연 생태 문화, 청정 정원 남이섬. 2002년 TV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널리 알려져 해외에서도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풍경을 보며 힐링할 수 있는 너무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가평군에서 지정한 100대 맛집 중 하나, 우렁촌 쌈밥입니다. 여행을 갔을 때는 관광지 분위기 물씬 나는 음식점도 많이 가지만 저는 이렇게 현지 주민이 이용하는 로컬 맛집 가는 것도 좋아해요. 우렁 쌈밥을 좋아하는데 가기 전부터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저희는 우렁 쌈밥과 청국장 세트로 된 12,000원짜리 메뉴를 시켰어요. 우렁 쌈장에는 우렁이가 듬뿍 들어가 있어요. 위에는 쪽파가 가득 뿌려져 있고요. 신선한 야채와 여러 가지 반찬이 정갈하면서 깔끔합니다. 맛없는 반찬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우렁 쌈장은 짜지 않고 감칠맛이 너무 좋습니다. 우렁이의 식감이 엄청 쫄깃해요. 이거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청국장도 어찌나 구수한지 시골 할머니가 해주시는 청국장 맛이에요. 우렁 쌈장이 얼마나 맛있는지 정신없이 먹었어요. 밥도둑 양념게장도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는 부모님 모시고 꼭 한번 다시 가고 싶어요. 4km에 이르는 수변 산책로와 해바라기, 코스모스, 맨드라미 등 갖가지 야생꽃과 체육시설, 자연 수목림 등이 있어 한두 번쯤은 가보고 싶은 낭만의 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토끼도 구경할 수 있어요. 이곳은 입장료가 1인 5,000원인데 지역 화폐로 교환해줍니다. 그러니 무료나 다름없지요. 13,000원이나 하는 남이섬에 비하면 정말 착한 가격입니다. 자라섬은 마치 생긴 모양이 자라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비가 오면 물이 불어 섬이 약간 잠기었다 나타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남이섬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남도 꽃축제가 하는 기간이어서 가을꽃이 활짝 피어있더라고요. 포토스팟도 넘쳐나는 곳입니다. 핑크 뮬리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중앙 부위에는 큰 미류나무들과 버들가지 등 자연 수목원이 있으며 강가 수변도로와 해바라기 광장, 들꽃 광장, 코스모스 등 수많은 꽃과 나무로 이루어진 자연 휴양지입니다. 11월 1일로 꽃축제는 끝났지만 내년을 또 기약해봅니다. 입장료가 저렴하니 자주 방문할 것 같아요. 멋진 강과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힐링해보세요. 이곳은 남이섬 주차장 쪽에 있는 뷰가 굉장히 좋은 카페 더 스틸입니다. 지역 화폐 쓸 겸 차 한잔하러 와봤습니다. 맛있는 빵 종류가 많은데 유명한 빵은 이미 솔드아웃 됐더라고요.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빵을 많이 사도 한 명당 음료 한 잔씩 꼭 시키셔야 합니다. 강 바로 앞에 통유리로 되어 있어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루프탑에서 보이는 풍경도 정말 멋집니다. 차 두 잔, 빵 하나 시켰는데 2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카페에서 이렇게 번지점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빵이 다 나가서 저희는 앙버터 크루아상을 시켰습니다. 빵 맛은 보통이고 차 맛은 괜찮습니다. 뷰가 굉장히 좋고 분위기가 좋은 더 스틸이었습니다. 숲 속 아름다운 산책로를 따라 힐링 여행을 할 수 있는 곳. 숲속에서 만나는 작은 유럽이란 뜻의 제이드 가든입니다. 입장료는 9,500원이에요. 이국적인 분위기에 사계절 색과 주인공을 달리하는 유럽식 정원입니다. 다양한 테마 숲길이 조성되어 시기마다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곳. 봄에는 백여 종의 목련과 봄꽃, 여름에는 꽃보다 푸른 나뭇잎의 나무, 가을에는 단풍, 은행나무 미로, 겨울에는 노랗게 드러나는 말채나무로 장관을 이룹니다. 봄보다 화려한 가을 단풍, 겨울에 피는 풍년화와 크리스마스 로즈, 유럽식 정원에서 만나는 다양한 정원의 주인공들, 계절마다 다른 나무와 꽃이 언제 걸어도 좋은 곳이 숲의 장점입니다. 3,900여 종의 다양한 식물, 나무와 꽃, 맑은 공기와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잠시 여유롭게 힐링하기 좋은 곳입니다. 춘천의 제이드 가든에서 아름다운 계절을 느껴보세요. 두부 좋아하시나요? 저는 두부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경강 레일파이크에서 1분, 엘리시안 강촌 제이드가든에서 5분, 남미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경강 손두부입니다. 부들부들한 손두부, 직접 만든 손두부가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두부 전문점답게 두부 퀄리티가 좋습니다. 깔끔한 반찬과 건강한 맛. 재래식 제조 방법으로 국산 콩만 사용해서 만드신다고 해요. 콩, 손두부, 순두부, 쌀, 배추김치가 국내산입니다. 정식 메뉴는 1인분은 안 된다고 해서 손두부찌개를 시켰는데요. 완전 대만족.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연유 바게트로 유명한 르봉뺑입니다. 빵순이 다 모여라. 밥 빼, 빵 빼는 다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생활의 달인에 나와서 더 유명해진 곳인데요. 맛이 좋다고 해서 저도 한번 와봤습니다. 맛있는 빵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소세지 베이글과 연유 쌀 바게트를 시켰습니다. 사자마자 맛이 너무 궁금해서 바로 뜯어 먹어봤어요. 바게트 속에는 연유 크림이 들어있고요. 일반 바게트처럼 딱딱하지 않아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굉장히 촉촉합니다. 크림도 너무 부드러워요. 원래 집에 가져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순식간에 다섯 개나 먹어치웠지 뭐예요? 소세지 빵은 조금 평범했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곳 마음에 드셨나요? 주말에 서울 근교로 일상의 스트레스는 잠시 벗어던지고 낭만과 힐링 여행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